자, 먼저 홍희진 대표님 종목 리뷰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먼저 펜오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상 대형 중에서 굉장히 좀 탄력이 좋았던 종목이죠. 그러니까 펜오션 같은 경우는 BDI 상승 수혜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DI나 최근에 이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 이런 것들이 흐름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다. 근데 HMM 다음 주자로 지금 펜오션이 좀 탄력이 좋은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보다 조금 더 위로 튀어 오르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이제 8,000원 구간이었는데 네. 지금 이제 8,900원까지도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8,530원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조금 오버슈팅이 좀 난 만큼 매물수화를 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9,000원에서 8,400원권에서는 차익 실현, 그러니까 물량을 좀 줄여가는 전략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두 달 정도 또 그다음에 매물수화를 거치고 나면 다시 타이밍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매매하기가 조금 수월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점 부근에서 좀 매도 계획 세워보시고 조정받았을 때 다시 한번 좀 진입해보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고요. 자, 계속해서는 내일장 간판주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사실상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종목이고 좀 기다려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 사실상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조금 어느 정도 좀 인내를 하시면 지금 시장에서도 충분히 좀 좋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많이 산 건 많이 못 가는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SK렌터카죠. 그러니까 지금 SK렌터카 같은 경우는 지금 왜 이 종목을 이야기하나라고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여행 레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코로나 지금 확진자가 증가하면 수혜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즉 진단키트 관련주랑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확진자가 여기서 급격하게 증가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반등은 한번 나타날 수 있다. 이제 이 부분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기준을 잡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난 앞으로 줄어들 거야, 내지는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될 거야, 아니면 늘어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략들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서 급증하는 상황이 아니다라면 어느 정도 좀 내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엑사스바이오라든지 시젠 이런 종목들이 조금씩 매물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델타 변이가 좀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이제 그 때문에 밀렸던 종목들을 우리가 좀 매수해보자. 그래서 현재로서는 여행 레저 관련주들이 조금 매집 관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가 지금 가장 좋지 않았던 상황이 이제 작년이죠. 근데 이제 작년에도 708억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이제 그런 만큼 작년보다 더 나쁘지 않으면 작년보다 올해 영업이익은 증가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그다음에 7, 8월이 이제 휴가 시즌인 만큼 기대감도 좀 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간단하게 좀 보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초고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한 번에 급증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빠질 때는 급락이 나오는 게 요즘 시장 트렌드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중요한 건 현재로서는 점진적으로 하락률이 좀 완화가 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매집을 좀 해보자라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치는 전고점보다 조금 더 윗자리 16,500원을 우리가 목표치를 좀 설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12,000원 정도 설정하신다면 오히려 조금 기다림은 있지만 리스크 관리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좋은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행 관련주들이 최근엔 조정을 받긴 했지만 예정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가 되고 또 여행 수요가 그렇게 줄어들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앞으로 이제 또 반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번 조정 기회로 매수 기회 삼아보라는 조언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조선일 대표님의 종목 리뷰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이번에 종목 리뷰는 태경, 지난주 추천드린 태경 BK를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추천을 드리고 난 다음에 서서히 우상향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상으로도 상당히 좋습니다. 보통 이제 나오는 양음양 패턴으로 서서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태경 BK 같은 경우는 현재 바이든 정부의 탄소정책 수혜주죠. 지금 뭐 CCU라고 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탄소 포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전 세계에서 최초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지금 그 서서히 양음양 차트상으로 봤을 때 양음양 패턴으로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직전 고점이었던 1월 27일 5,480원을 돌파를 하면은 슈팅이 나올 자리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7,000원대 목표 가격을 제시해드렸는데 5,480원 매물대가 별로 이제 가볍거든요. 그래서 돌파를 하면은 여러분 눈여겨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5,480원 돌파하면 다시 한번 급하게 반등 상승 나올 수 있다는 부분 들어봤고요. 자, 내일장은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내일장은 올해 간만에 한 4월달에 추천드린 종목인데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종목은 세운 메디칼인데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게 이 회사가 상당히 지금 매출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원래는 1982년도에 치료 목적에 보통 보면 그 전기 시술 장비를 수입하거나 또는
의료폼의 소모 생산 같은 장비들을 수입하면서 원래 회사가 설립이 됐었는데 현재는 의료용 흡입기 그리고 도노용 의장용 등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료 장비들 중에서 소모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 동기 대비 지금 1.4분기 때 매출이 나온 거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작년 1월 같은 경우에 1.4분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많이 줄었죠.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 매출액이 원래대로 원상복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평균 실적보다 조금 좋아지긴 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평년 실적인데요. 영업 대비 EPS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제가 준비했던 EPS를 조금 보여드리면요. 재무제표 분석에서 여러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통 그 6월부터 여름에 많은 분들이 조정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약간 이제 무서워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6월부터 8월, 9월 사이는 급등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급등 종목 발견법을 창시했던 어느 명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작년 동기 대비 현재의 지금 EPS를 살펴봤을 때 보통 이제 5천 원짜리 이하의 종목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EPS가 작년 같은 경우는 63원이었지만 올해 1.4분기 때는 316원으로 무려 500% 이상 EPS가 증가했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은 현재 단기적으로 눌림목에서 굉장히 잘 눌러주고 있는데 눌림목권에서 패턴이 상승을 하면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올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이 종목은 목표가를 9,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5,1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올 좀 상반기 크게 변동성을 보인 뒤 최근에는 좀 조용하게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역시 실적 모멘텀, 강한 모멘텀 있다고 하니까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두 분의 매매 전략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